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해가지고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농사진 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. 도당기약이라면 저희가 한 지금 5년 전부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다른 치약회사와 달리 국산약초 쪽을 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많은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우선 배추밭에 와서 배추도 참 잘 잤나 하고 한번 쭉 돌아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약초밭도 다니고 그러죠. 원래 배추는 11월 한 20일 넘어가지고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그때부터 단맛이 들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 11월 20일 정도 넘어서 김장하는 게 가장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. 저희 지역은 남쪽인데도 좀 추운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집은 8월 초에 정작 파종을 해가지고 보통 9월 한 5일 안에 정식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해남 땅끝에서 요 염전을 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분 소금을 갖다 쓰거든요. 해남 땅끝 소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선 퇴비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별로 화학비로는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서 화학비로는 좀 덜 쓰는 편입니다. 제가 이제 농사 지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이 제가 농사 짓는 품목들이 거의 다 직거래예요. 그래가지고 이 시골 오지에 살면서 그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죠.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것은 약초 농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농산물을 내가 먹는다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김장은 1년에 한 번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배추를, 맛있는 배추를 골라서 맛있는 김장을 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